와, 자고 일어나니까 앵무새 소리 들리네요. 대박. 오, 대박. 와, 너무 이쁜데? 첫 번째 나갔을 때 와, 진짜 경치가 끝내줬어. 저희가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못 봤었잖아요, 여기를. 와, 대박이네요. 엄청 크네요. 와, 마론 한 진짜 수백 마리 본것 같은데. 여기서만. 자, 여러분, 지금 아침을 먹고 간단하게 먹고 지금 빠르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호주에는 상어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해서 상어 얘기를 하는데 약간 겁이 나기도 하지만, 여기 상어 나오려나요? 여기 상어 나옵니다. 제가 나오긴 나와요? 여기서만 상어를 두번 봤어. 실제로 본게 사이즈는 한 마리는 한 2m 정도, 한 마리는 3m 정도. 진짜요? 와. 나오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은 촬영해볼게요. 근데 목표 타겟은 크레이피쉬입니다. 네. 아, 뭐 우선 가볼게요. 날씨는 무지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제 출발입니다. 오늘 해남님 친구분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장비 정말 멋있어요. 근데 해남님, 여기가 혹시 어디죠? 여기는 건스보로입니다. 던스 보러요? 오, 와, 여기서 해수욕 놀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계시네요. 와, 여기가 진짜 가시도마뱀들이 많이 살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암석들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세팅할 때 이런 재료들을 직접 구매를 해서 쓰거든요. 근데 지금 해나님이 자주 가던 포인트를, 와, 절경 봐. 걸어서 한 20, 30분을 걸어 들어가서 아마 입수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랍스터 라이센스가 없지만, 여기 지인분과 해남님은 랍스터가 있고, 저는 어차피 덕다이빙을 못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잡지 못해서 저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복 라이센스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매를 해서 전복 잡을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도 랍스터를 잡으러 가는데 지금 산악행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갯바위를 쭉 따라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4편은 바로 차현에 있는 크레이피쉬를 잡아서 먹어보자입니다. 야, 도착을 했어요. 정말 아름답죠? 이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물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물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아마 고프로 촬영을 해서 나레이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돌담이 보이죠? 돌담 저 끝자락 보면은, 네, 그 우측에도 돌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저기서 전방으로 한 5m만 더 나가면 수심이 딱 꺼지는 곳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깊어진다는 거죠? 네, 수심이 조금 꺼지고, 수심이 이제 꺼져 있다 보니까 저 위를 올라왔던 그 물들이 저기로 쫙 빠지면서 이제 물속으로 조금 이게 딸려가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저기까지는 엔간하면 안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기서 제가 상어 본 곳이 저기입니다. 아하. 딱 두고 한다 저기. 상어 본 거? 네, 딱 저기서 상어를 봤고. 우측 갯바위 위로 물개들이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영하다 보면은 여기 물개들이 가끔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 자, 이제 쇼트를 입었습니다. 우리 해남님, 그리고 해남님 친구분이랑 오늘 전복이랑 랍스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상어 나온다니까 상어 안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두 번째 컨텐츠, 상어 던지기. 아, 안 돼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셨어요, 이제. 자,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물은 굉장히 맑았고요. 확실히 한국과 다르게 좀 다양한 어종들이 벌써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자, 호주 해나님이십니다. 와우.
다이빙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꼭 한 번씩 크레이피쉬를 잡아온다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멀리 가셨어요. 스피어 피싱을 하신다 하셨고요. 와, 우선 물이 엄청 맑아요. 맑고 수심도 괜찮고 여기 근처에서 이제 진짜 랍스터가 산다고 하니까 한번 따라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못생겼죠?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저것 찾는 와중에 오징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갑오징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눈으로는 봤는데 너무 빠르더라고요. 와, 잘 아시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거의 스노클링 수준이었죠. 경치를 보는데 하늘도 맑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징어가 있었는데 너무 빨라요. 네. 근데 여기 앞에 해파리가 정말 많았어요. 작은 해파리들이 제가 본 것만 해도 수백 마리 이상이 막 1m 간격으로 있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했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해파리 많을 때는 절대 물에 안 들어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게요. 저런 식으로 해남님께서 덕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크레이피쉬가 어느 바위 틈 해조류 아래 숨어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10번이고 수십번이고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는 후크라고 해가지고 크레이피쉬 꼬리 있죠? 부채꼬리 부분을 갈고리로 걸어서 고정시킨 후에 빼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예요. 지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엄청 깊숙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실제로 현재 크레이피쉬를 잡기 위해서 1편과 2탄으로 나눌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희가 물질을 했는데요. 약 한 4-5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복을 담당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우선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1년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하루 물질하기 위해서 1년치. 네, 이런 딱 보이시죠? 비주얼?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복이 이것저것에 많이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복이 아니에요. 사카쪼개 같은 거 그런 거였는데 제가 따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몸을 케어하느라 그리고 이 조개를 따느라 정신이 없어요. 핸드폰 완전 막 흔들리죠? 너무 단단해서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땄습니다. 근데 사카쪼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엄청 컸습니다. 전복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땄는데 역시 전복은 아니었군요. 와, 못생긴 얼굴. 참고로 턱 슈트 머리 쪽을 턱 쪽을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턱 아래로 내렸더니 턱에 있는 살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해남님이 올라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비상사태입니다. 안 나오죠? 없어. 안 돼. 누가 쓰러 갔나봐. 지금 얕은 데를 둘렀고 더 없으면은 제가 샤크 실드를 차고 좀 더 깊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같이 온 이제 기현이라는 형님께서 해주신 건데 스피어로 벌써 물고기를 잡아서 오셔서 손질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왜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랍스터를 굴에서 빼내기 위해서 미끼를 만드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즉석으로 잡아서 미끼 만들기. 지금 안에 크레이피쉬가 있는데 크레이피쉬가 너무 깊숙하게 있어서 유인을 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아까 손질한 걸로요. 나머지 찌꺼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 물질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와, 여기 사이에 보니까 전복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 양식장에서만 볼 법한 광경을 여기 호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돌틈에 와, 전복이 몇 마리씩, 많게는 수십 마리씩 껴 있었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물살이 좀 세가지고 좀 위험하기도 한 그런 포인트였는데 땄는데 생각보다 좀 작은 전복들이었어요. 그래서 잘 가야. 그리고 해남님이 따놓은 거 몇 개 보니까 또 큰 전복도 저 깊숙한 곳에서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복이 진짜 많네요. 전복 맞죠? 네. 여기
전복이 아 진짜 한 수백 마리는 있는 것 같은데 작은 것들은 안 잡고 큰 것들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 몸을 다 넣어서 잡을 정도의 실력. 저는 저렇게 하면은 무서워서 못 하겠던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호주에서는 전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운이랑 그냥. 이거는 브라운 전복이에요. 아 브라운이에요? 이게 리밋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와 큰데? 브라운 전복이라고 하는 전복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우선은 좀 나왔어요. 여기 입 주변에 해파리가 이렇게 걸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따끔따끔거려서 혹시 몰라서 나왔는데 조금 좀 괜찮아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서 전복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 다 못 잡을 정도로 많았어요. 수백 마리가 있었는데 큰 사이즈로 한 열대 마리 지금 잡은 상태에서 나왔고요. 지금 안에서 크레이피쉬를 몇 마리 봤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있거나 좀 빼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다이빙을 저기에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보일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저기에서 전보 사이즈 일명 뭐 크레이피쉬가 대략 50cm에서 60cm 정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크레이피쉬 두 마리가 저기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수십 번을 다이빙을 하셨어요. 보셨죠? 다이빙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와 체력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지금 영상은 이번에 찍은 영상은 아닌데요. 해담님이 랍스터를 크레이피쉬를 잡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크레이피쉬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자 저렇게 굴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는데 저렇게 꺼내다가 더듬이를 잡았는데 끊고 도망갔습니다. 스스로 좌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큰 거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예민해서 잡지를 못했어. 와 랍스터다. 오 진짜 와 리밋 사이즈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먹어도 되는 거. 와 진짜 멋있어요. 저 스피어 날리고 못 봤어요 아쉽게도.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는데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야 너무 수고하셨죠. 지금 주세요. 와 여러분 호주에서 크레이피쉬를 볼 수 있다니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 야 그 그걸 잡았으면은 진짜 아 진짜 컸어요? 그거 그거는 이제 뭐 전보 사이즈 뭐 이런 건데 계속 한 군데서 계속 들어가신 데가 거기 있는 거였어요? 아 그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와 근데 진짜 이거 얼핏 이렇게 찍었는데 배경이랑 너무 멋있어요. 사진 찰칵. 야 꺼내서 한번 먹으시죠. 알겠습니다. 와 대박 진짜네. 와 진짜 이쁘다. 와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갓 잡아 올린 크레이피쉬입니다. 와 꽉 잡아야겠다. 얘가 꼬리로 치면은 살 박히거든요. 이거 금지 지난 거죠? 아 금지 아니죠 이 정도 사이즈면. 이거 사이즈 리밋 넘는 거면 돼. 아 진짜요? 네. 딱 넘어요 사이즈. 오 대박 딱이다. 나이스. 오오오오오 야야야야 야야 어디가 너 가면 안된다. 딱 맞지? 딱이야. 오 여기까지니까 여기 안쪽에 눈 밑에. 아 눈 밑에요? 아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개체입니다. 야 이거 완전 꽉 맞았다. 아 미안한데 너 한 마리밖에 안 잡아서 오늘 데려가긴 했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우선은 이따 챙겨서 킵하겠습니다. 네 킵을 해놓고 미안하게도 지금 다리가 다 떨어졌어요. 챙겨가서 이것도 먹어야지. 먹이를 막 쫓아다녀. 물이 와 거기 이렇게 일렁이 보여 이게. 아 진짜요? 네 저기. 근데 우리가 지금 금방 거기까지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잡으신 거예요? 네. 거기서 진짜 큰 걸 봤는데 네. 한 굴 안에 한 이만한 사이즈 두 마리 있었고 꼬리 더듬이 빼고 꼬리까지 잡히면 네네. 그리고 짠발이 한 두세 마리 옆에 우측에 있었고 근데 그거는 너무 예민해서 가자마자 바로 잡았었는데 우리 한번 두 번 들여다봤더니 그 다음에 와 진짜 있구나. 엄청 크구나. 저 앞에 가면 사실 많은데 나는 무서워서. 아 그러니까요 상어. 상어 사고도 최근에 났다면서요. 네. 동부에서 진짜 사람 한 분이 스쿠버 다이빙 하시다가 그냥 팔다리 다 뜯어먹고 봤지.
와, 그래도 이 크래피쉬를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큰 걸 잡으면 좋긴 한데 이 작은 것도 너무 의미가 크고 너무 신기해요. 자, 우선 너 누워있고 전복을 보여드리자면, 와, 전복입니다. 와우, 오, 이거 진짜 다르게 생겼다. 이거는 이게 한국에 있는 전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거죠, 브라운 전복? 근데 지금 그거, 와, 저기도 엄청 많네요. 이거 뭐예요? 와, 해삼도 있었네. 호호. 먹지는 못한다고 들었죠. 아, 여기 해삼은 못 먹어요? 아니요, 그 배 타고 나가신 부부님들은. 네. 근데 이거 뭔가 먹기 싫게 생겼다. 얘는 진짜 큰 거는 이 정도 사이즈. 와, 이게 제일 크다. 140mm. 140이야? 와, 이거 봐봐. 140 넘었다. 이게 60mm니까. 사시면 안 되는 것들 있어. 이런 거 60 넘어요. 그래도 작은 거 그래도 놔줄게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사이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 이거 제일 작은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이즈고 지금 다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요거 있잖아요. 이 전복이 엄청 많이 커지는 전복이죠. 예, 이거는 실제로 진짜 커집니다. 이만해도 손바닥보다 더 커져요. 와, 아까 내 폐가는 많이 봤어요. 예. 땅에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내 생각에는 여기 바다에 네. 어떤 지금 변화가 있는 거 같거든요. 해파리야. 근데 저 아까 나온 이유가 해파리 쏘여가지고 제가 여기 다이빙하면서 괜찮아요. 여기 입 주변에 쏘였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6년 동안 여기서 해파리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오늘 처음 봤는데 보니까 바닥에 전복 껍데기랑 소라 죽은 껍데기 엄청 많지. 맞아요.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생각에 여기 지금 어떤 수온이 높아졌거나 그래서 걔들 폐사하고 해파리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보니까 여기는 또 랍스터도 없어. 원래 분명히 있어야 되는 구멍인데 다 뒤졌는데 없어. 더 멀리 나간 거 시즌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진 않았는데. 아, 그런가? 더워서 그런가? 너무 작은 것만 풀어줄게요. 너무 작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방생입니다. 물론 저것도 방생 사이즈는 아닌데 방생해줬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 진짜요? 14cm가 돼야 돼요? 그럼 그것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여기 있는 브라운들도 다 풀어줘야겠다. 네, 다 브라운이네. 아, 다 풀어줄게요. 이것도 브라운인가? 이 입술 색깔 보면 알 수 있지. 이게 로우 아발론이고 아닌 것도 있고. 우선 여기 네 마리는 풀어줄게요.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13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14cm부터가 잡을 수 있는 최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브라운 전복을 다 풀어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1차전으로 잡았고 현재 원래는 마루팜에 갈 예정이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조기 퇴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2차전으로 방금 굉장히 전보 사이즈의 크래피쉬를 발견을 하고 그 친구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나요? 네, 요 돌 타고 요 돌다리를 네. 넘어서 다이빙. 아, 가시죠.